CRKT의 리플입니다. 하와이에 사는 켄 오니언님이 제작을 했고요. 아니 제작이 아니고 디자인을 했습니다. 당시 미국 판매가는 60불대였습니다. 날 길이가 7.9cm, 날 형태가 플레인이라고 하지만서도 앞이 뾰족해서 스피어 포인트라고 해도 무방할 듯합니다. 날 재질은 8CR14 모브로 만들어졌고 이는 가성비의 나이프 재료입니다. 굉장히 고급 재료는 아니라도 내 마모성이 좋고 가격 또한 적당하다는 점에서 나이프 메이커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. 날 마감은 사틴이고요. 날 두께는 2.54mm, 평 길이는 전체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. 19cm, 접은 길이는 10.9cm, 무게는 70.87g입니다. 알루미늄 핸들이고요. 라이너 락이라고 하는데 프레임 락으로 불러도 될 듯합니다. 조금 혼동은 되지만 어찌되었건 꽉 물리는 견고한 락 시스템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있는 플리퍼를 사용해서 펴입니다. 제조사의 설명으로는 실키 스무스 작동을 위해서 볼베어링 시스템을 채용했다고 합니다. 이 안쪽에 볼베어링이 들어있단 말이죠. 현재는 제조가 중단되었고요. 날 길이가 6cm가 넘어가서 제크나이프라 도금 소지어가 필요합니다. 그것만 아니라면 참 좋은 젠틀맨 나이프인데 말입니다. 오늘 보여드린 제크나이프는 CRKT의 리플이었습니다. 조만간 새로운 나이프나 도금으로 아주 짧은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